대야 공임왕의 동안에 예, 은혜들도 많이 받으셨지만 육신은 좀 피곤해졌을 겁니다. 저도 월요일날 새벽에 3시에 목사님 찾으셨는데 잘 내려드렸는데 아마 그 안에 줄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공항 가는 데면서 빨리빨리 타시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아마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거라는 조금 이제 문의하셨다고 찬영이도 그 편으로 같이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기절을 잠을 자버렸습니다. 월요일날 기절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부흥성회 동안에 체험한 은혜들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쉐어해 오신 분들이니까 참 감사가 넘쳐서 할렐루야.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에게 그러시는 걸 이렇게 차를 모시고 가는데 조목사님 내가 피츠버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 상태를 내가 너무 이렇게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이게 충분히 성장해 있을 때 내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녁부터는 좀 말씀을 좀 더 수준을 좀 높이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사 목사님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까.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멘. 또 증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쉽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멘 아멘 받다 보면 이게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속에서 소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음식은 뭘 먹었냐보다 내 몸에서 그걸 소화하고 흡수해서 내 몸에 양분으로 땡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늘의 양식도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뭘 먹었느냐보다 그걸 내가 아멘하고 꿀떡 삼킨 다음에 잘 소화돼갖고 성령께서 그렇게 소화시키게 해서 내 몸이 흡수하여 양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입에서만 달 음식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좋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말씀이 쉽다 어렵다 이런 생각 저는 전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목사님이 열심히 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번에 좀 평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유익하게 얻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 저 사람 그동안 잘 그런 걸 모르던 분들이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으시죠. 아, 네. 그렇게 저는 부흥성회 내내 기도했어요. 부흥성회 끝나고 여태까지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몇몇 분 들었는데 성령이 터치하시는 걸 느꼈다.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시든 제가 기도한 내용 그 포인트가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선교사님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출발하셔서 24시간 만에 거기 도착하셔서 잘 도착하셨냐 그랬더니 오늘 이제 제 메시지를 받으시고 카톡을 그 비디오 채팅으로 비디오 톡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머리도 안 빗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디오 톡이 오면 당황스러워서 아니 왜 이러시나 그냥 목소리로 하시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모님하고 거기 이제 그 제자들이 어리죠 아직 10대들하고 오늘 그 중에 누가 리더 중에 하나가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모였다 그러면서 거기 아마 새벽쯤 가셨는데 그날 저녁쯤 되셨는데 벌써 뭐 그거 한다고 또 가 계시다. 얼굴이 굉장히 환하시고 우리 교회 두 번째 오시더니 굉장히 뭔가 우리 교회한테 마음이 편하시고 좋으신지 갈 때쯤 되니까 저하고 슬슬 농담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성품이 신실하시고 좀 이렇게 그 심지가 굳으시고 이러셔갖고 항상 이렇게 근신하시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자기가 사실 우리 교회 된 저 파라과이 보내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선교사하면서 아무 교회 가서도 뭐 요만한 거 하나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뭐 성령 안에서 느끼셨나 봐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저 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게 겉으로 멀쩡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낡은 벤이라 저게 굉장히 탐이 나시는데 목사님 저거 십몇 년 쓴 벤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리고 저거 보내려면 아마 2만 불, 3만 불 들어갈 건데 저 벤의 가치가 만 불밖에 안 되는데 보내는데 3만 불 들게 생겼다고.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거기서 알아보시라고. 거기서 알아보시고 우리가 차라리 헌금을 좀 보낼 테니까 거기서 좀 사시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헌금을 좀 보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린다니까. 아멘. 네, 풍성히 얘기는 이제 그 정도. 우리 다시 진도를 나가겠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과 6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남목사님들 계속 강조하시죠.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예, 영원한 생명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사람이 태어나면 다 누구나 한번 죽는데 그렇게 한번 죽고 한번 살다가 어느 날 떠날 때 보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더덥고 아멘 참 아쉽고 그 몇십 년 살리던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아이고 고생하고 속상하며 그 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자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행복을 맛보 그냥 이 땅을 떠나는 이 덧없는 삶. 근데 그 덧없는 삶을 살겠다고도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어. 그런 덧없는 생이 말고 영원한 생명. 아멘. 아멘. 같이 하시다.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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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예, 아버지는 나를 그걸 하라고 보내셨고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누가복음까지 신도 나가셨죠? 이미 지나가셨죠? 누가복음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나가셨죠? 누가복음을 막 엊그저께 읽으셨겠는데 24장 따끈따끈 하시겠네요. 그죠? 아직도 고구마 찐 것처럼 따끈따끈하죠? 누가복음 24장에 요걸 알고 지나가셨는지 무식고 지나가시면 몰라.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알던 모르던 막 지나가시라고 그러면 막 읽으시라고 이해 못한다고 멈추지 말고 막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막 읽고 지나가셨대. 누가 보면 24장 44절 누가 보면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건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너희를 만나서 그때 일을 상기시키고 계신 다음에 다시 계속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이 선지자의 글은요, 우리는 선지서로 부르지 않는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도 그들은 전부 선지서로 넣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모세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여기 시편이라고 그랬는데요. 시편이라는 게 사실은 욥기, 시편, 전도, 아가, 잠언 어디 맞아? 예, 잠언.
잠언. 요 다섯 개 글들을 시가서들이라고 해요. 같이 하자. 시가서. 시가서. 그래서 시라 가 노래. 욕기가 노래인 거 아십니까? 욕기가 노래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도 노래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혹은 시가서. 그럼 이 말을 하면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대 신약 성경은 한 장도 써있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당시에 써져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을 때니까. 왜?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얘기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고 그 구약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유대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말한 바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시자마자 만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록됐는데 그 모든 얘기 중에 핵심은 뭐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또 재밌죠. 디모데전서 2장 우리 강의 안에 나온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셨는데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어. 왜?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죄값을 치르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여태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것으로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거기 프린트해서 읽으셔도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습관은요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것도 신앙생활하면서 덕목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어디 찾으라고 막 10분씩 걸리면 정말 그거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그냥 탁탁탁 찾아야지. 성경이 손에 익었단 말이지. 탁 잡으면 벌써 거의 나오고 이래야지. 가끔은 그냥 탁 피면 그 장이 그 장이에요. 대충 감으로 이게 잡히 그 정도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재수가 좋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자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아멘.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그게 원문 17장 3절인데 영생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을 얻었는데도 죽어.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죽는다 그러면 하여튼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그게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거다.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왜 우리는 죽지만 처음부터 부활할 것으로 이 죽는다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아멘. 아멘. 육신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목사님도 돌아가시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돌아가시잖아요. 나 빌리 그레엄은 100살 넘어서 그냥 아브라함처럼 한 180살 사시려나 했더니 100세 넘으시니까 돌아가시더라.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예,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만에 생명이 있던 분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된다. 근데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그 죽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좀 더 뒤로 가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제가 가는 그 카이로프랙터 의사분이 굉장히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선교 간다 그러면요, 그날 치료 끝나고 선교 간다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치료 간다 선교 간다 이제 다음 주에 못 온다 선교 가서 못 온다 그러면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딱 제가 옷 입고 딱 일어나면 바로 끌어안고 저를 축복기도라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선교 결과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속이 상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미국 사람이 미국이 어찌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 악한 무리들이 너무 미국을 망치고 있고 이 어둠에서 굉장히 그 의인으로서 그 참 슬퍼하면서 참 그 근심하는 분이에요. 저도 참 그분을 참 좋아하고 모든 걸 이렇게 바르게 하는 그런 분이고 의사로서도 실력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의인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의인이 고통하는 시대예요. 이 악한 자들 그 악한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도 백성들이 눈먼 장님이 돼가고 그걸 모르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놈을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마약하다가 쓰러져가고 심장마비가 걸렸던 사람인데 마약하다가 말고 이제는 마약을 합법해야 하지.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목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살고 그러니 뭐 동성연애나 저기 낙태나 이런 것들 향하여 이들이 가서 워싱턴에 가서 투표할 때마다 그냥 그 악한 법들을 막 지지하고 악한 일을 하자고 이 미국을 악한 곳으로 음란한 곳으로 끌고 갈 사람들 펜실베니아에서 상원원이 돼서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번 선거할 때 절대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투표를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이 정도 생각하고 가서 투표하세요. 아멘을 한 번만 하십니까 왜? 투표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막 혼났어요 그 나라에서. 아니 뭐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 피눈물 흘리지 마. 여러분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주죠. 거기는 교회 문 앞에 1미터만 나가서도 예수 전하면 경찰한테 수갑채에서 끌려와요. 불법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멍청하게 보고 있다 그런 자들이 다 뽑히게 만들어. 지금 그 꼴을 당하고 교회 밖 담장 밖에 한 발짝만이라도 나와서 예수 믿으라 어쩌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서 수갑차서 끌고 왔어요. 왜? 그 법이 통과하도록 그 법을 통과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뽑아놨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다?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옛날 말로 능지 처참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냐면 그 자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다가 아직도 회개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오기 전에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악한 놈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추수 기간.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돼. 이 마지막 추수 기간에 우리가 힘을 바짝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나가서 여태까지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극성스럽게 전도해야 된다. 예. 지금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을 더 이상 참아 보시기에는 너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삼아들어 이 악한 자들이 너무나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아멘.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시죠. 근데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참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자, 이것과 성령의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자. 할렐루야. 네. 지금 왜? 우리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뒤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얘기해서, 그가 오시면, 책망,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아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예, 성령의 사역을 그 세 단, 세 문장으로 딱 그냥, 예, 완전히 그 농축해서요, 그 응집된 세 줄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왔더니 신학교 그 학장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오순절 신학교잖아요. 다 그래도 방언하고 성령파들이 거기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래. 여러분들 다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은사 있는 사람 더도 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학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거기 다니는 4년 내내 강조한 말이 성령의 세계는 크십니다. 아멘. 네. 당신이 체험한 그 한두 가지로 성령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한국에서 서울대 나온 분이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 우리 교단에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야. 지금 80쯤 되셨는데 과테말라 선교사로 일하는 거죠. 본인이 신마다 교회 갈릴리 뉴저지 갈릴리 교회라는 데서 은퇴하시고는 바로 과테말라 가셨어요. 15년째 60몇 살 가셔가지고 80대로 과테말라 성교사. 성령의 세계는 큽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얼마나 많대. 수백 수천만 가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아멘. 무슨 체험인들 못 주시겠냐 말이야. 별시안하고 황홀한 체험을 못하겠냐 말이야 성령 안에서. 근데 내가 체험한 그 한두 가지 체험이 성령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크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한 5억 10억쯤 되는 신자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10억 명 안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멘. 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하시고 그를 통해 여러 가지 역사들을 나타내는 10억 명 되는 성도 안에서 성령의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은사가 10개, 15개 되는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은사가 15개야, 은사가. 그 중에 몇 개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 성경에도 없는 은사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또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참 멋지시죠? 딱 세 줄로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성령은 이 땅에 책망하러 오셨는데, 아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할렐루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그걸 설명하시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그 얘기가 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을 설명.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 앞에 1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내가 하는 이 많은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뭐 변명할 말이라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내가 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했던 이 많은 역사,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말하였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하였고 아멘. 요한복음에 뭐는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 빛이고, 네, 생명이고, 떡이고. 나를 믿으라. 근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죠. 예, 15장 24절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너희들에게 안 전했더라면, 너희들이 혹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잘 몰랐으나 핑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핑계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더듬어 찾느라고 아무 신에 가서 절하는 걸 하나님이 혹 용서하고 봐주셨으지만, 왜? 무지해서 그러니까 봐주셨으리라.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22절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랬고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지. 24절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세 번 하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아멘. 문둥병자, 문둥병자, 속임, 속임, 귀신 들린 자, 그 많은 각색 병 걸린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풍랑을 잠재우시고, 아니 아예 무리를 거르시고 그것을 그들 앞에서 다 행하였으니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논쟁하는데, 나를 통하여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한 무슨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건 없다고, 근데 왜 나를 죽이려냐, 기분 나쁘다고. 뭐가 기분 나쁘다고? 당신이 하나님 잡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말하였고 전하였고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씀하시고 몇 시간 후에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가르침으로만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값을 이게요. 우리가 배석자매님 지금 신기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감동이 없어. 다 아는 얘기거든. 다시 들으세요. 이 의미를 다시 새겨보시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밤 지나서 사건이 바뀌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버리십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간다. 근데 예수님께 이제부터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죄 문제는 더 이상 relevant하지 않게 relevant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류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왜? 그거는 불가능하니야. 죄를 안 짓는 사람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인간 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사람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1350년 동안 해봤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평생도록 죄 안 지은 사람 있어? 아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또 20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345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라면 전 인류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바꾸자. 아멘. 이 방식을 바꾸자. 뭘로? 그 죄는 내가 다 감당할게. 온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 전 인류,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고서 대신 그 값을 치를 테니까. 이단부터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그 시스템이 아니고 죄를 다 감당해서 대신 죽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값을 예수님 다 대신 갚으셨으니까. 우리 배숙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오신 그 주를 제가 생체한 8월 둘째 주부터 오셨어. 본인은 잊어먹어도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근데 8월 둘째 주 금요일 집회 집회도 오셨는데 딱 하필이면 그때쯤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 그 믿음에 대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배자매님 가게에 딱 갔는데 아이고 그거 이쁘네 근데 아이고 너무 요즘 좀 사정도 그런데 아이고 그게 너무 이쁜데 그러고 안 샀더니 요새 돈 잘 버는 아들 경민이가 엄마 사 아이, 됐어 필요 없어 엄마가 뭐 그렇게 사치 않으라고 하는데 그러고 안 샀어. 근데 경민이가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는데 안 사는 거고 속이 상해서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 사갖고 선물을 갖고 나는 안 샀어. 왜? 돈이 없어서. 근데 누가 대신 냈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돈을 냈지만 누가 대신 내 대신 돈을 내고 그걸 사갖고 날 줬어요. 그것이 구원 없는 거지. 나는 죄를 졌어.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온 인류가 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죽고 죄를 안 지어서 살고 이런 시스템을 안 합니다. 왜?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시스템을 바꿉니다. 내가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를 테니까, 대신 다 갚을 테니까. 아멘. 당신은 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다 치렀으니까, 내가 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 질문만 그만하세요. 내가 와서 다 말을 해줬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다 증거했고, 나를 믿으라고 수 없는 권능을 나타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다 나를 거부했으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이슈가 아니라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이슈인데,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실 외에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죄가 이제는 실제의 죄목이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여 증거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무슨 얘기 하신다? 예수 믿어!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당! 그러니까 최원동 목사님이 전도 방법을 사실 성령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전도하러 길거리에 나가보니까요, 평균 뉴욕시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이 지나가면 3명쯤은 쌍욕을 하고요, 7명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나머지 7명 중에 잠깐 먼저 넘쳐서 전도지라도 받는 사람이 7명 중에 한 명쯤 있는데, 그 한 명에게 전도지라도 아이고 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한테 주는 시간이 평균 15초쯤 줘요. 얘기 봐요. 몇 마디야? 아니 됐어요. 이거 가요. 평균 15초죠. 15초. 제가 몇 년 동안 길거리 서서 있었던 평균을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피츠버그 사람들은 10분도 서서 들어주고 그러더라고. 야, 여기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건지 사람들이 좋은 건지. 여기 사람 한 10분쯤 줘요. 5분, 10분을 주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15초에 15초. 15초 안에 빨리 본론을 얘기해야 돼. 15초 안에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네, 불신지옥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무 짧게 말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너무 짧죠.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짧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결국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성령이 그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뭐 어떻게 살았든지, 뭐 죄를 지었든지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아무 상관없고, 율법을 많이 어겼든지 제대로 지켰든지, 왜? 어차피 그런 율법을 어겼으니까. 인간끼리 아무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끼리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선하게 산 것 같아, 저 아저씨보다 내가 좀 덜 악한 것 같아, 아이고 독한 인간, 아이고 못된 인간,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면 합시다. 아무 소용 없어요. 더 이상 그런 걸로 우리를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죽으실 때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 다 치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천국 간다 지옥 가는 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같이 해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부터 믿느냐 안 믿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근데도 요즘도 마귀는 옛날 그 방법을 울겨먹죠? 너 죄 짓잖아. 많이 졌잖아. 너 되게 못되게 살았잖아. 너 어제도 누구 미워했잖아.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천당 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도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래도 죄 지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슬진 장군 지옥 갑니까? 나는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가 지금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슬진 장군이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왜가 궁금하냐면 지금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중요하지. 꽉 전도하고 나는 그러세요. 세종대왕도 지옥 갈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지금. 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 뉴욕에서는 세종대왕도 지옥 갔냐고 그게 왜 신경 쓰는데 당신이. 당신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끼고 앉아있는데. 다 보면 알겠지 당신 간 곳에 세종대왕이 없으시면 단대 가신 것이. 천국 갔는데 세종대왕 거기 없어요. 아 지옥 가셨구나. 당신 지옥 갔는데 거기에 아 천국 가셨네 그럼. 10절 두 번째 물 의에 대하여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자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다. 이 얘기를 언제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의심하는 디드모로 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이제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야 이 답답한 친구야 내가 16장 10절에서 그랬잖아 내가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금 도마를 만나는 날부터 한 4, 5일 전에 내가 그랬잖아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안 믿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보고 믿고 이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고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의는 뭐냐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 하신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할렐루야. 맨날 봐야지 믿어. 맨날 봐야지 믿어. 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나 왜?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유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놀라운 일을 다 그 많은 기적을 다 보고도 그러고도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보고서라도 믿었어요. 아니 보고 믿었잖아요.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을 짠따르겠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 아이고 어떻게 저를 보셨나이까? 그 보고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깊은 데다 던지라 그랬더니 깊은 데다 던지 이제 고기가 다 들어가서 냉내할 시간이 됐는데 아침 됐으니까 고기는 다 깊은 데로 다 이제 그물로 걷지 못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져서 잡힌 거 보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나와서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다시 봐 당신을 하나입니다 보고서 믿었잖아요 아멘 제자들은 보고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거부했고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보지 않고도 믿는 데까지 너희를 인도하리라. 옆에 이제 보지 않고도 우리를 믿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뢰와 능력을 신뢰하실 만한 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분들 더 복되신 줄 믿습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도 이제 세 가지죠.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몇 가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시죠. 뭐라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18장 36절 되니까 빌라도 앞에 섰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도 있고 무죄 석방을 시킬 수 있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고 이 법정의 재판관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18장 36절에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열수령도 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나라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퍼버릴 수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3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22장 53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 몇 명한테 아주 힘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비겁하게 보일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 여러분 예수님 성전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상을 뒤집어 부셨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얼마나 그들을 질타하시고 심지어는 말 못할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한 명도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청소할 때 분노하며 그것들을 뒤집었는데 너희들이 감히 한 명도 대들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니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어둠의 권세에게 어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세를 잠시 넘겨주셨습니다. 빨리 아멘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고 계시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두 번이나 표현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를 붙잡고 계신다. 영어로는 리스트레이너라. 리스트레이너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억지로 딱 압박을 해갖고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딱 제압해버리면서 우리 쌍둥이들이 설치면요 우리 찬영이가 배운 주짓수를 아주 본전을 제대로 쓰는데 때리지 않으면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탁 꺾어서 이렇게 딱 하면 꼼짝도 못하게 해갖고 주짓수 기술을 갖고 이 쌍둥이들을 형이 탁 놀아나게 해서 내가 얼마나 쌍둥이 야 찬영아도 어떻게 해봐도 쌍둥이 막이라고 그냥 한 10분 꼼짝도 못하게 해라고 그냥 이 쌍둥이들 이제 형한테 못 가버렸는데 되게 아픈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차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꼼짝도 못하겠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도리어 죄인처럼 끌려가서 아니 짐승처럼 끌려가서 양 제사 지내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갔처럼 끌려가실 때 아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양처럼 끌려가실 때 그분이 온 세상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시간만 아버지께서 야 잠시 그 권세를 어둠 즉 마귀 사단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권세를 잠시 어둠에게 넘겨줘서 그 어둠이 귀가 올라갔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셨으니 지금 내가 이렇게 순순히 잡혀가는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시거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아유 우리 주님이 저렇게 힘없는 분이었구나 에이구 우리 신세 조졌다 뭐하려고 저런 분을 쫓아왔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 이 시간이 돼서 조금 있으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온 세상 권력 있는 자들도 왕들도 대통령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가 전부 그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누가 그걸 막고 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세요. 그
불법의 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 허락하는 날이 되면 성령께서 그 막고 있던 걸 딱 풀어버리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신 것 같을 때나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날 활동해서 온 세상을 다 끌고 가면서 마음대로 그 더럽고 악한 짓을 할 때 그 일을 허락하실 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꼭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시는 것처럼 왜 일어나는 현실들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라 그러죠? 뱀에게 너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으면 항상 어디를 물죠? 왜 뒤꿈치를 몰라? 지가 뛰어봐야 허리는 못 물지. 지가 키가 작으니까. 뱀도 땅에 기어다니는 놈이니까 사람의 허리 이상은 못 물잖아요. 지가 땅에 기어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숲속을 다닐 때, 정글을 다닐 때 부추를 신으라는 거죠. 요까지로 부추를 신으면 뱀이 칵 물었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추를 안 신으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셨잖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졸리신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뒤꿈치. 아멘. 그래서 발뒤꿈치가 상하셔서 피를 줄줄 흘리셨어. 아프죠? 괴롭죠? 뱀한테 물렸으니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그 순간에 뱀이 야 마귀가 내가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저 비참한 걸로 처형하고 이제 온 세상이 내 거가 됐구나 라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아멘. 사실은 자기가 완벽하게 KO를 당한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했던 행적보다 어떤 사람은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하고 온 세상으로 퍼져 돌아다니는 그걸 하고 돌아다니는데 마귀가 그때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 그의 권세를 심판해버리셨어요. 통쾌한 역전승이란. 그래서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왜 두려워하는지.